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난 10월 3일부터 17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올랜도에서 아바타 프로페셔널 코스라는 리더십 과정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은 지혜를 여러분들하고 오늘 공유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이름을 제가 좀 통성명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강연 제목을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정했습니다. 저의 이름은 권민희라고 태어나서 붙여진 이름이 있는데요. 제가 20대에 성장을 하면서 알려진 그 저한테 붙은 이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신디라는 영어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신디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여졌냐? 제가 처음에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저희 직장 선배가 사내 인트라넷 그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그 미니는 키가 크니까 단지 키가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델 신디 크로포드를 연상을 해서 신디라는 닉네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름을 제가 받았지만은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의 외모는 신디 크로포드가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좀 감사하지가 않았어요. 예. 두 번째 이름은 정묘향이라는 이름인데요. 제가 오랫동안 불교를 좀 공부했는데요. 그때 이제 법륜스님이라는 스승님을 만나면서 그분께 이제 받은 법명이에요. 정묘향이라는 이름도 뭔가 좀 약해 보이고 저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좀 약간 만족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게 만족과 감사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 만족하지 않을 때 제가 잘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종교와 철학, 심리,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경영서에서 이 감사는 성공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마운드 피트니스라는 이름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한번 들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마운드 피트니스가 아직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걸 보면 제가 아직 좀 성공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성공을 하려면 저는 좀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의 마지막 이름이 또 네티네티라는 이름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의 명상 선생님인 독일 분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래서 공을 의미하는 이름인데요. 그때도 제가 이 이름을 받았을 때 그렇게 또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이번 올해 10월에 미국에 가서 얻은 깨달음은 감사와 만족은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해야만 감사를 하는 저의 패턴을 좀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감사할 때 사실은 내가 만족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만족하지 않으면 감사도 하지 않는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왔고요. 저의 이름, 신디, 그리고 정묘향, 네티네티, 이런 이름들을 저의 스승님들이 저에게 지어주셨을 때 제가 정말로 감사했더라면 그때 제가 어떻게 또 성장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는 감사와 이 만족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한분한분 계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이렇게 전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만족한다라고 여기지 않는데도 굉장히 큰 감사를 느끼거든요. 그럴 때 제가 아, 성공적으로 오늘 강연을 할수 있구나라고 또 지각을 할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의 이름 한분한 분에 제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면서 오늘 이 강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막 도착하셨는데요. 네. 잠시나마 함께 강연을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마음 피트니스는 페이스북에서 검색을 해 보시면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자세히 알수 있으시니까요.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